아, 이제 내일이면은 아이들이 새학기 등교합니다. 학교 음악 수업도 시작이 될 텐데요.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가 바로 리코더죠. 그래서 리코더 하면 쉬운 악기, 뭐 단순한 동요 정도 연주하는 악기 이런 인식이 있는데요. 10년 전 그 편견을 깨는 리코더 연주 영상 하나가 큰 화제였습니다. 바로 이 영상이었어요. 와, 10년 전 대단한 화제를 모았던 이 영상이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그때 이 영상 속의 연주자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봤더니요, 한국예술종합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어엿한 리코더 연주가가 되어 있더군요.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그 소녀를 직접 만나보죠. 리코디스트 조수연 씨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와, 조금 전에 그 소녀가 이렇게 큰 거예요? 자기소개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기악과 리코더 전공 재학 중인 4학년 조수현입니다. 4학년. 네. 그럼 10년 전 저 영상은 저거는 무슨 영상이었어요? 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겨울에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기관인 영재교육원의 시험을 준비할 때 촬영했던 영상입니다. 연습하는 영상. 네.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화제가 된 거예요. 그 댓글들이 뭐 10년 전에도 그렇고 요즘까지도 많이 달린다고 들었는데 기억나는 뭐 댓글 반응 있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반응이 내가 알던 리코더가 맞나, 우리가 문방구에서 사서 불던 그 리코더가 맞느냐, 네, 그런 댓글이 제일 많았는데 저는 근데 그런 댓글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왜냐면 다들 정말 쉬운 악기로 그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리코더라는 악기로 이런 소리를 낼 수도 있구나 라는 반응을 하셨던 것 같아서. 사실은 저도 뭐 클래식에 뭐 조예가 깊지를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리코더가 그렇게 오래된 클래식 악기인 거를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사실은 클라리넷이나 뭐 오보에나 이런 것처럼 서양 음악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쓰이던 악기라면서요. 네, 맞아요. 바로크 시대. 네. 또는 그 전인 이제 르네상스 시대부터 이제 리코더 악기를 사용을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세로로 된 플루 쪽의 악기라고 하는데 사실 바로크 시대 때는 리코더가 가장 많이 쓰였던 심지어 정말 인기가 많았던 그런 악기였는데 이제 가로로 된 플루트가 생기면서 전성기를 넘겨주게 됐죠. 그렇게 된 거군요. 네. 목관 악기에서 여러분 저희 우리 문방구에서 파는 건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목관 악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수연 씨? 지금 들고 오셨는데 리코더가 종류도 여러 개입니다. 지금 유튜브나 레인보우로 직접 보실 수가 있는데요. 조그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던 그 정도 사이즈 또 굉장히 큰 사이즈까지 소리도 다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백마디 말보다 연주를 우선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곡, 어떤 곡 들려주시겠어요? 네, 첫 곡은 얀 바네이크라는 작곡가의 나이팅게일이라는 곡인데요. 이런 나이팅게일이라는 새의 울음소리를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와. 오. 꾀꼬리가 지적 있는 것 같은. 네. 중간에 따라라라라 요요요. 와.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리코더 연주하면 꼭 한 번씩 그 저 속된 말로 삑사리 같은 게 나거든요. 네. 수현 씨는 전혀 그 차원이 아니네요. 야, 너무 좋습니다. 그 세 가지 악기의 소리를 조금만 맛보기로 들려주실 수 있어요? 어떤 차이가 나는지? 네,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사실 악기의 소리의 그 음역대인데요. 네네. 작은 악기일수록 고음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작은 리코더. 네. 소리 들어볼까요? 어, 네. 아름다워라. 저 두 번째,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정도 사이즈의 리코더죠? 네, 맞습니다. 예, 이 소리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소리가 날 것 같은데 네, 조금 맞아요. 들려주실까요? 예. 그래요. 제일 큰 리코더는 어우, 그 굵기부터 다르네요. 지금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팔 길이 정도 되는 것 팔 같은데 길이죠. 한 50cm 정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불어볼까요? 와, 훨씬 더 우아한 소리가 네. 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아니 근데 사실은 목관 악기 중에도 뭐 클라리넷이나 오보에나 대중적이 훨씬 익숙한 악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조수현 씨는 처음 리코더를 전공하게 되셨어요? 제가 리코더를 처음 접했던 건 초등학교 1학년 때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서 접하게 되었었는데요. 피아노 학원에서? 네. 예, 예. 리코더를 공부하신 선생님이 계셔서 되게 우연치 않게 접하게 되었는데 예. 또래 친구들보다 소리가 제가 조금 더 잘 내더라고요. 네, 그렇기도 해서 흥미를 조금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예, 다른 친구들에 예. 비해서. 예. 그래서 되게 재밌는 악기다. 재밌는 악기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취미로 하다가 악기를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더 연주를 더 많이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해서 전공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리코드 리코더 연주가 될래요? 전공할래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이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리코더를 예. 계속 연주를 했던 상황이어서 오히려 부모님은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누군가에게 전문가에게 사사를 받아야 할 텐데 그런 분을 찾는 것도 다른 악기들보다 평범한 악기들보다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 예.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 적은 거는 맞아서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 계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세요. 가서. 네. 매력이 뭐예요? 리코더의 매력. 저는 제가 생각하는 리코더의 매력은 예. 악기가 가지고 있는 음색. 음색. 네. 아, 그 꾀꼬리 같고. 뭐 저희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만 느끼기엔 어떠세요? 조수현 씨가 느끼기. 사실 악기별로 가지고 있는 음색이 많이 다른데요. 저는 리코더가 가지고 있는 맑고 또랑또랑한 소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맑고 또랑또랑한 소리. 하긴 그 소리는 클라리넷이나 오보에나 플루트하고 플루트이 낼 수가 없어요. 그 정도 또랑또랑을 못 내요. 그렇죠? 그거 뭔지 알겠어요. 또랑또랑이란 표현이. 네. 그게 너무 좋다. 네. 그리고 악기별로 종류가 저희는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거에 따라서 내가 맞는 음색을 찾아서 소리를 낸다는 것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고. 그래요. 그래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야, 리코더로 저런 소리를 뽑아낼 수 있나요? 신기하다라는 반응이신데 한 곡만 더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어떤 곡? 네. 다음으로는 이제 텔레만 판타지의 네. 9번 아페조조 부분을 제가 짧게 들려드리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예. 제일 큰 리코더를 지금 드셨어요.
지금 침대에 계신 분들은 다시 침대 속으로 들어가실 것만 같은 우아하고 부드럽고 조용한 그런 음색의 곡을 지금 들려주셨는데 아 좋습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그냥 듣는 생각인데 아, 우리 조수연 씨 같은 리코디스트 전문 연주가도 개구리 왕눈이 같은 것도 막 불러요? 그것도 가능해요? 네. 그 멜로디만 알면 아니 이렇게 우아한 목관 리코더로 그런 연주도 가능해요? 아 그럼요. 조금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개구리 왕눈이 주제가 제가 지금 이게 짠 게 아니어가지고 아 우리 수연 씨는 나이가 어리니까 모를 수도 있겠구나 개구리 왕눈이 삘릴리 삐리삐리 요거 아 모르실 수 있다 우리 피디들이요 그래요 그래요 아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게 리코더라는 게 아,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우던 그 친숙한 악기인데 이렇게 매력적으로 음색을 뽑아낼 수 있다는 데서 더 묘한 신기함, 신비함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우리 수연 씨 이제 리코디스트로서 이 리코더라는 음악을 대중화시키는데 해야 될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꿈은 뭡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지금 일단 당장 졸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졸업 연주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연주들도 꾸준히 하는 것도 목표이고 저는 더 나아가서 뭔가 음악을 다루는 더 큰 시장의 예술 공연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기획도 해보고 싶고 공연 기획 넓은 예술을 다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좀 큰 목표 넓은 목표인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그 꿈 이루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귀한 악기 좋은 소리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은 시각이니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뭐 말도 토크도 토크지만 오늘은 가능한 귀한 연주가를 모셨으니까 연주를 좀 더 듣고 싶은데 한 곡 더 청해도 됩니까? 아, 네 그럼요. 마지막 곡은 뭐 들려주시겠어요? 마지막 곡은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그 10년 전 영상에서 연주했던 곡인데요. 그 곡. 네. 비발디 콘체르토 RV443의 3악장 조금 화려한 부분을 아주 짧게 준비했습니다.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조수연 씨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